나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 나 봤어. 너 봤어? 잠깐만, 뭐가 움직이는, 물도 있고 움직이는 거 있어, 여기? 저 변기가 그리고 물 색깔 뭐예요? 아, it's brown! 아, it's dog! Oh, God. 뽀삐뽀뽀, 뽀삐뽀. 뽀삐뽀뽀, 뽀삐뽀. 뽀삐뽀삐, 뽀삐뽀 뭐야? 원래 처음에는 이 칸은 내 거, 뭐 이 칸은 내 거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아는데 멤버들 막 급하니까 막 쑤셔 넣을 때도 있고 이름을 안 써놓으면 이제 남의 건지 모르고 마시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문이 끝까지 안 열리고 그냥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겨울 옷이랑 이런 거 짐이 진짜 많아요, 여기. 정리도 약간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냥 우겨넣는 먼저 정리하는 법을 잘 모르는 답답하고 포기한 지가 좀 됐어요. 소재의 필요성을 이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 아, 오늘 선배님들 오시잖아. 그래서 무서워. 아, 무서워. 난 무서워. 근데 내가 듣기로는 진짜 엄청 청소 강하다. 맞아, 맞아. 안 돼. 벌써 무서워. You are not alone. Yes. 같이 가야 돼. 알겠습니다. 포기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씨. 같이 가야지. 뭐야, 벌써부터. 우리 초인전도 안 돌렸잖아, 지금. 아니, 뭐야? 여기 집 맞아요? 여기 맞으면 우리 그냥...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광 시즌1 여기까지 마무리. 현배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배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뢰는 거절한 거 처음이야. 그래서 이거 준비 안 되신 건가요? 형 먼저 출동 저 못하겠어요. 형 먼저 출동. 빨리 오세요. 저도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자만, 나 이 얼굴 기억나.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경? 누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리 씨 친동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언니 같이 뭐 촬영했었어요. 아, 진짜? 아니, 촬영은 같은 행사. 아, 같은 행사. 아, 진짜. 근데 정말 미안한데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 아니, 이거 좀 약간 비집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 이렇게 점프하고 오시면 돼요. 와. 너 어차피 뱀뱀 안 돼! 뱀뱀 들어와, 빨리! 어디 가! 알겠어요. 뱀뱀 들어와야지. 와. 네? 오케이. 너무 많다.
Bam Bam. Yes. You ready? Yeah. Let's I think do this. So. 앉으세요, 형님. 아. 좁아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느 멤버들이 사용하는 숙소? 지금 여기 있는 멤버 중에는 저랑 신이 언니가 있고 다른 여기 없는 멤버들 중에는 주빈이랑 설린이랑 수민이랑 서연 언니랑 다연 언니.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은 방 쓰는 이게 룸메. 하고 독방은 저랑 유빈 언니랑 니인 언니, 채연 언니랑 채원 언니랑 카이드 언니랑 마유 언니 이렇게 또 있어요. 머리 아프다. 어렵네요. 그래. 이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네. 와. 아 그래요? 근데 멤버 많은 것 같은데 다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다른 행사. 근데 그러면 숙소 안 사는 멤버들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아이 숙소 생활 안 해요 그럼? 아 원래 어쩌다가요? 여기 살다가 이제 나왔어요. 저도 지금 따로. 엄마 아빠랑? 네. 아... 숙소 생활 안 하는 멤버들은 오늘 왜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로 온 거예요? 이제 자주 놀러 오고 이제 의리를 이제 지킨다. 지키려고 네. 7플러스 멤버니까 이제 같이 많이 놀러 왔으니까 청소 같이 해주겠다. 근데 청소비라도 받고 가려고요. 솔직하다. 솔직하네. 우리 파예요. 좀 그러니까 우리 파예요. 아. 분리수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정리 잘하는지 궁금해요 멤버들. 그리고 어? 진짜? 근데 저는 저기요. 그냥 저는 그때 네. 본인이 제 결혼단 멤버로 뽑혔잖아요. 제가 얘기할 게 있는 게 누가 제일 더러워? 그러면 하나 낙엽 제일 그러면 하나 낙엽 그러네요. 그래 끝까지 밀어붙여 더럽다고. 제가 얘기할 게 있는 네. 게 막 깔끔한 편 아니지만 그냥 벗어나는 게 싫어요. 아 저한테 그 아니 원인이 대답 무슨, 너무 빨랐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대답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다 뒤집어 씻네. 이미지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네, 극복 언니. 아니면 악화. 악화 진정인데. 그럼 지금 숙소 지금 세 집 중에서 가장 깨끗한 집은? 옆집 같아요. 이 집? 옆집이요? 옆집! 저는 저희가 제가 살았을 때 가장 깔끔한 숙소였어요. 혜리는? 많이 더럽게 살던 것 같아요. 1층 살던 멤버구나? 근데 이제 집 가서 제 폰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니? 아 진짜로 농담이었는데 찍었는데 진짜 층 멤버였어요? 이런 애들 아침인가 봐. 근데 어차피 무슨 일이 있긴 뭐예요? 층은 걸어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집 구경 좀 해봅시다. 네.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 깨끗한 옆집 또 보고 싶고 그 지역도 좀 보고 싶어. 집주인들 우리 네. 좀 집을 구경 시켜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집이잖아요 여기가. 그쵸. 오케이. 네. 근데 미안한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쇼파 위에도 아, 네. 다 있고. 여기는 제 주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럼 누구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 머리가 긴 멤버들이 아, 다 길긴 하구나. 맞아. 머리.
삭발음 어때요? 요즘에 쇼츠 머리 아 진짜 뱀뱀 요즘 짠 머리가 많잖아요 여자분들 많죠. 야 야 쿠션 왜 이렇게 똥 묻었어요? 누구 거 이거는? 잘 못 만지겠어 나는. 수건 뭐예요? 누구 거 이거? 핑크? 아나 저런 모르겠어. 게 핑크? 아나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수건이 뭐가 몇 줄이 몇 줄? 본인의 건 확실히 아니죠? 맞아요. 본인인 네. 거 아니에요. 냄새 맡아 보면 No, no, I'm not 냄새 맡아. Nothing, man. But if you want, I can smell for you. 본인이 맡아 보른다고 지금? Oh my god, you're touching it. It's okay. 어, 잠깐만. 젖어 있어? 오. 아! 진짜? 근데 며칠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 그냥 어. 저 숙소 좀 옮겨 주세요. 1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이거 까만 것들은 뭐야? 이런 가루 같은 거? 까만 것들?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찌찌뽕! 어, 나 네 손 만졌어! 아, 쉣! 아, 야! 너 관으로 보낼 뻔했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 커피 누울 거예요? 이거 제작진? 아니, 아니, 이거 방금 아니에요? 이게 아마 한 달 잤네.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 더 정도? 아, 일주일 한 달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일주일 더 정도? 아, 일주일 한 달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제작진 거 줄 알았어요. 아니야, 뜨거워. 제작진 거 아니야. 이러면 조금 차가 되거든? 얼음도 있어야 되거든? 일주일 맞아. 일주일 맞아. 오늘부터 3일 지난 물건들은 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나 나가. 와우! 뭐 있어? 여기 젓가락도 있고. 아, 여기 사람도 안 봤어. 아니지, 젓가락. 뭐야? 사진도 있고, 포토 사진? 그거. 어, 뭐야, 사진? 설마 내 예쁜 사진? 너 신이 언니 사진 있고. 그다음에 누구, 무슨 처방약도 있고. 저녁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 약이에요? 저? 귀찮아. 약은 누구 약? 약도 있고. 약? 요건 또 누구 거 이런 거? 이런 거? 밑에 태 이거 이거 주인들 같은 거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 이거? 아까 수건 주인이에요? 아, 내가 수건 주인이래요. 나 저 거 왜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배달 음식. 어. 이거는 그 막 아이스크림 빙수 어.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여기 거실제는 이 정도 받고 그럼 우리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주방에 수건이 있는 거지? 맞아. 숨겨져 있습니다. 뜬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5개월 동안 있으면 이 위에는 지금 다 먼지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좀 짐이 진짜 약간 자풍선이가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볼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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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난장판 in there. 냉장고 진짜 어, 근데 너무 작아. 조금 썩은 냄새 나는. 썩은 어, 나 냄새 안 맡아봤어. They just fish on everything. 냉장고 진짜 너무 작아요. 어? 카메라가 있어요? 어, 있네? 체크. 뭐? 24년 9월 6일. 지났어. 4월 6일. 이거는 제주일이 아니야. 아, 이거 저희 말고 다른 멤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시그널을 찍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희 집에 다 버리고 갔어요. 너무해. 진짜. 둘이 짠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버리고 갔어. 아, 그리고 저 이거. 아우. 밥 먹을 때 그냥 꺼내 쓰세요, 이거. 저 한 저 안 써요, 저거. 이거 제가 다 비우고 통 안에 닦아야 돼. 바지에다. 야, 바지. 어, 보자, 보자. 통 안에 확인. 서울도 볼 것 같아. 아, 그냥 바꿔요. 서울 잠깐만. 나 본 적이 없어.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나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 나 봤어. 너 봤어? 잠깐만, 뭐가 움직이는? 어, 물도 있고 움직이는 거 있어 여기? 잠깐만, 저 변기가. 그리고 물 색깔 봐요. It's brown! Oh, it's dumb! Oh, God. Oh.
제가 그래서 우리 저번에 첫 화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수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쓴 집 가잖아. 다 이렇게 생겼어. 아 근데 저 쓰는 멤버들이 엄청 많은데? 어때? 진심이야. 뱀. 나 너 사랑하거든? 아 저도 너 사랑해. 사랑을 유지하고 싶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Your bedroom. Oh. 아, 너무 깔끔한데? 저의 스트레스. 침구류는 세탁은 하시나요? 여긴? 3개월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만약에 약간 시트 커버가 좀 빨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뭐 베개만이라도 이불이랑. 그 머리카락 정리는 바닥엔 없네. 바닥엔 없고. 혼자 있는 경우에는 바닥을 한 번씩 닦아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지연 약간 갓세븐의 너. 플라이투카의 브라이언. 이건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저는. 이런 멤버. 저는 제 것만 했어요. 사실 나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이 언니 방으로. 어, 맞다. 좀 이제 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 무슨 고문 당한 거예요? 고문 당한 거 같아요. 뭔데? Like 목 메고 있어.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아니. 좀 잔인하다. 뭐지? Look at the mirror. 사이하고 갈게요. 이번에 사이. 아 진짜 돼? 진짜 사이. 너무 웃겨. 사이 진짜 돼? 첫 번째 집 봤으니까 네. 우리 옆 숙소로 가겠습니다. 좋아. 제가 생각하는 제일 깔끔한 집이에요. 제일 깔끔한 집 기대된다. 자, 제일 깔끔한 집으로 이동! Let's go! 준비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스트버스터 안녕하세요. 오! 오, 오케이. 아, 이래서 멤버들이 여기서 휴식 공간으로 쓰는구나. 맞아요. 아니, 아까도 이 집이 숙소 중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집. 맞아요. 잠깐만. 학교 다니는 멤버 있어요? 저요. 어, 나 샤본 기분이야. 아, 진짜요? 저, 저 머리 좀 해주세요. 저 예약했습니다. 저 머리 파마. 예. 아, 또! 오, 갓. 저 몇 분 있어야 돼요? 15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확실히 진짜 깨끗했어요. 공기의 무게감부터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세탁한 지? 렌즈 정리 잘한다. 어, 렌즈 정리 잘 돼 있다. 와, 이거 나보다도 잘해. 쓰레기통이 여기 근데 이 집이 진짜 그게 쓰레기통은 잘 돼 있네. 이런 것도 다 정리 잘 돼 있고. 자, 이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갑시다. 지옥으로 I'm scared. Me too. 안녕하세요. 달고 밤얌갱 집이죠. 와. 네. 왜 이 집은 습하지? 와, 흔적이 많아. 수저총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제일 오래 썼어요. 숙소 중에 제일 오래된 소파예요. 와, 흔적이 많다, 소파에. 내 집 소파. 어, 그 의자, 이 마사지 의자인데 누가 사용해요? 이게 애들이 많이 내려와서 다 네. 여기 이제 와서 더럽히고 가죠. 오 마이 갓, 여기 안에. 어, 말로. 야, what the. 안에 과자랑 머리카락 잔뜩 봐. 와 진짜. 아, 저 구더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몰랐어요. 아 근데 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저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히터를 켰나? 뭔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네요. 아니, 근데... 옷걸이도 다 이렇게 냅뒀어, 소파 위에다. 이런 경우가 왜냐면 이렇게 사복을 이제 스케줄 끝나고 매니저님이 받아오면 애들이 그냥 갈아입고 옷걸이, 남는 옷걸이를 이렇게 던져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집을 창고처럼 쓴다. 맞습니다. 그쵸. 너무 지금 막대해요, 저희 집을. 이렇게 근데... 무시를 해요. 우리 집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요에 갖다 놓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좋다, 근데 솔직히. 아이디어는 좋다는 거죠. 좋은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 아니, 나 말도... 영어가 안 돼.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지. 난 간지럽지, 여기 있으니까? 아, 그래. 저는 공기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탁해. 아니요, 더운 게 아니에요. 뭔가... 탁하긴 해, 여기. 뭔가... 뭔지? 숨 쉴 때 이거 그냥 날아다니는 게 좀 뭔가 보여요. 뭔가 막히는 느낌? 한 뭔가 콧다지 이만한 거 나올 것 같은 느낌? 여기 왜 인형 하나에 숨어 있지? 사망했어. 와이스 아니. 오. 야, 데스. 와. 없어진 게 다 여기 있었네. 틱틱이 뭐야? 아, 뭐야? 아, 이네 베어트 아니에요, 이거? 속눈썹 붙어 있어. 아, 진짜. That's nasty, man. 아, 속눈썹 떼는 용 아니에요. 지금 들어와서. 집은 다 망가졌어. 자, 그러면은 우리 Jesus room, 주방, let's go. 우와. 냉장고 한번 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 여기 보면 기대가 돼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나쁘지 않죠? Not bad. 어? Not bad. 제일 잘 정리돼 있는데. 오케이. Okay. 뭐예요, 근데? 아, 이건 보리차예요. 보리차. 보리차예요. 보리차 왜 이렇게 냈어? 먹다 남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아직 다 안 먹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밝다? 좀 오래된 거 같아. 아니, 어제 거예요, 심지어 그거. 그럼 방금 거는요? 아, 방금 거는 오늘 거? 그저께 거. 그럼 내일 것도 따라오나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보리차 오래 마실 수 있어요. 자.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 It smells like 꼬랑내 right now, right here.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맞아요. 오! 맞네? 아, 쓰레기. 아! 와우! 와우! What is that? What is that 냄새, man? I mean, woman. You know what they say? Be... What is it? Grateful? Joyful. Be joyful. 어떻게? Joyful. 호랑내가 나네. Be joyful. 어떻게? 나는 우리 트리플레스 숙소가 뭐 충격적인 하나가 없었어요. 완벽한 숙소. So perfect. 네.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집이랑 마지막 집은 그렇게 큰 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첫 번째 집 사는 분들이 무슨 자신감이지? 막상 보면 똑같아요.